예, 이번에 시간에는 제9장 자본입니다. 예, 교재는 319쪽이네, 그죠? 자본. 자본이라 하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 뺀 거잖아, 그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그래서, 우리 이 자본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자산 있죠? 100원. 부채가 30원이다. 요걸 빼고 나면 자본이 70원이죠. 그, 이거는 우리가 자산 부채 뺀 거냐, 순자산이라 하기도 합니다. 네, 정상대표, 그죠? 자산마다 부채가 자본이다, 그죠? 이 자본에 대해서는, 요걸 이제 자본을 우리가 자본인데, 이 자본장은 그렇게 또 중요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국제 기준에서는 이게 별 언급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왜냐하면은, 별로 중시 안 한다 이겁니다. 왜냐면 자본은 결과적으로 요걸 측정하면은 요거 빼버리면 이게 나오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산만의 부채는 자본이다.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하던 기업의 기준에서는 이 자본이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자본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자본에서는 그 시험에 매년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옵니다. 많이 안 나오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기본은 아셔야 되잖아. 기본은 자본은 그러면은 우리 자본은 기본적으로 분류가 어떻게 하느냐? 요 분류 관계입니다. 주식을 발행한 돈을 자본금이라고. 주식을 발행하다 보면은 뭐 주식의 가치가 올라가 내려가잖아, 그죠? 주가가 그 차익이 이제 잉여금. 물론 이제 손해 봤으면은 결손금이라 하죠. 결손금이고. 요 잉여금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이렇게. 자본잉여금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자본거래에서 발생했다. 자본거래. 자본거래가 뭐냐? 여기 주식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요게 주식을 발행한 돈입니다. 요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 그게 잉여금이고, 주식거래에서 발생하지 않은 거는 이익거래입니다. 그 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은 여기에 집어넣지만 주식거래 손해본 거 어떻게 할 거냐? 손해본 거는 요래 따로 합니다. 요거 우리가 뭘 하느냐? 자본조정이라 이랍니다. 자본조정에서 마이너스, 플러스 해가지고. 뭐 플러스만 할까요? 뭐, 마이너스 이래요. 여기 들어가요, 요거는 요거 반대. 요거는 뭐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거래에서 이익본 거는 여기 집어넣고, 주식거래 손해본 거는 요래 집어넣고. 알겠죠? 그 이거는 주식 발행 초과금, 할증 발행했을 때 주식 발행 초과, 이거는 주식 할인 발행 차익 이리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자본 조정. 그 자본 조정이라는 거는 내나 자본에 속하는 항목인데 여기에 자본금이나 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어서 별도로 공시한 거다. 아시겠죠? 그 이익이 이거 뭐냐? 이거는 당기 순이익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것도 주식 거래. 이것도 주식 거래. 알겠죠? 그죠? 주식 거래. 이것도 그게 주식거래죠. 요거는 이익받는 거 단기순이익. 결국 주식 이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우리 회사 이익받다. 이거 이익잉여금을 하는 겁니다. 이익받는 거. 이익이 뭐 1억 생겼다. 이익이 어떻게 하죠? 주주들 배당해 줘야 되잖아요. 배당 뭐다 합니까? 적립도 해야 되죠. 이익이 뭐 1등 요거 이익하고 뭐 한다? 그렇죠. 배당도 하고 적립도 하죠. 나머지는 다 함께 넘깁니다. 그죠? 차기월. 배당, 적립, 차기 이원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리고 원래는 여기 들어갔죠. 자본조정에 들어갔는데 이걸 가지고 여기 있다 보니까 또 이게 좀 분류가 좀 애매하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따로 하나 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이기를 해서 그래서 결국은 자본 이렇게 분류된다 그죠. 여기는 해, 기, 파, 재. 기억 안 나죠? 해외 사업 환산 손실, 기타 포괄 손실, 파생상품 평가 손익, 재평가 잉여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요거 두 개는 우리가 결국 납입 자본이죠, 그죠? 예, 요거는 결국 잉여금이고, 요거는 기타 자본 요소다 해서 세 가지로 나누기도 합니다. 요거는 납입 자본, 이잉여금, 기타 자본 요소. 그래서 319쪽에 보시면은 납입 자본 요거 두 개, 이잉여금, 기타 자본 구성 요소 이렇게 합니다. 또 아래 보면은 우리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고 저는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법에는 막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도 되고 이거 여기 대해서는 뭐 통일된 게 없죠. 너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다. 나라마다
네가 알아서 뭐요 금액만 같으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이 분류에 대해서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분류합니다. 예, 여기에 대한 걸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자본이라는 거는 자본금과, 그죠? 그죠? 이걸 나눠준다. 대충 좀 정리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뭐다? 기타 보괄. 기타 보수는 두 개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 결국은 다섯 개죠, 그죠? 자본금이라는 뭐냐? 주식 발행수. 액면을 곱한 거죠, 액면.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식 발행 초과금 주발초.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랬잖아요, 그죠? 여기에 주식 할인 발행 차감에 많이 들어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또뭐 감자 차익, 이런 말하면 감자 차손. 그리고 여기는 자기 주식 처분이익, 여기는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그 교재 나와 있으니까, 예, 이거 하나 들어갑니다. 아까 하나 나왔죠, 그죠? 자기 주식. 자기 주식 이해 들어가죠, 그죠? 자기 주식. 다음엔, 여기는 미신. 미신. 두 개. 미교부 주식 배당금. 요거는 신주 인수 청약금. 이렇다. 뭐, 연도. 이익여금은 당기순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할까요? 당연하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계파지. 해외사업 환산손익, 기타포괄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재평가 잉여금. 아시겠죠, 그죠? 예. 회계파지.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예? 여기서는 핵심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당기순이. 그럼 당기순이익이잖아, 그죠? 자, 보세요. 우리가 2년도 말에, 그죠? 예. 2001년도 12월에 당기순이 100원이 생겼다. 이게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럼 이익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식회사는 주인 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많죠, 그죠? 주주들이. 그 모임을 가져야 되죠. 그걸 뭐라 하죠? 주주총회. 주인을 가져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12월 말에 결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뭐 3월 20일 날 주주총회를 합니다. 주총회 예를 들죠, 그죠? 주총회에서는 뭘 할까요? 그렇죠. 이 100원 중에서 배당을 결정하죠, 그죠? 배당. 또, 다 배당하면 안 되죠. 저금 좀 해놔야 되죠, 그죠? 또 나머지는 다음에 있는 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에 배당을 결정했습니다. 60원. 적립을 30원 했다. 다음이 얼마? 10원. 요게 또 계산 문제, 시험 문제. 얼마고? 이렇게 문제 만들죠, 그죠? 응? 계산과목을 갖다 이래 하고. 자, 보세요.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100원 생겼다. 배당을 60원 하고 적립 30원 하고 아마 다음 기간에 얼마 10원이잖아, 그죠? 그런데 작년에 남아있던 잉여금 넘어올 수 있잖아, 그죠? 그걸 뭐라 하죠? 그렇죠. 정기월 잉여금이라 이랍니다. 이게 이제 지난 기간 넘어왔다, 그죠? 정기 2월 잉여금이 만약에 30원 넘어왔다. 그럼 주총회에서 결정할 때까지 이걸 뭐라 하죠? 그렇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 이랍니다.
미처분 잉여금이 배상이 있었는데 주총회에서 60원 상여 배당 이자율을 결정하고 나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40원 남았죠. 40원 남았다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해되죠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지난 기에 30원 넘어왔고 이익 100원 생겼으면 130원이잖아요. 130에서 요 하고 나니까 40원 남았다 그죠? 여기서 자 보세요. 배당을 하는데 우리 배당은 현금으로 주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배당은 현금 배당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에서 주식으로 배당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 배당할 수 있다. 알겠죠?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은 주주들이 주식도 하락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현금보다는. 그래서 주주총회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이 주식 배당은 전체 배당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알겠죠? 배당금액에. 이거는 물론 이제 이거는 비상장법인, 뭐 상장법인은 제한 없습니다. 그래서 현금에다 만약에 40원 하고 수입에 20원 했다. 그죠? 이렇게 했습니다. 적립은 저금하는 거잖아. 그죠? 저금하는 건데 이것도 법으로 강제로 해야 돼요. 강제로. 법정 적립. 요거는 임의적립금. 법으로 강제로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 이익준비금입니다. 요게 이제 이익준비금을 하는 건데, 요게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고 하죠. 이익준비금. 이거는 강제로 해야 됩니다. 얼마야? 요거는 법정적립금은 요게 현금 배당이 있죠. 그죠? 10분의 1 이상 해야 됩니다. 요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요 우리 회사 자본금이죠. 그죠?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그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다시 법으로 강제로 해야 될 적립금은 요 금전 배당 있죠.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언제까지?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합니다. 그때 이제 2분이 되면 더 안 해도 되죠. 그죠? 임의적립 이거는 이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예를 들어서 뭐 배당 평균 적립금이라든가 퇴직급여 적립금이라든가 뭐 별도 적립금이라든가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든가 감채 적립금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요래 하고 나면 남는 게 뭐죠? 차기율 잉여금. 요거 얼마고 시험 문제 내죠.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나서. 알겠죠? 그죠? 예. 만약에 이게 정기율 잉여금이 아니고 결손금이다. 요게 결손금이라면은 당기 순이익이라면 이거 얼마? 그렇죠. 이익 잉여금 얼마? 70원 되지. 그죠? 예. 이해하시겠죠? 요게 흐름입니다. 흐름. 요걸 꼭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죠? 이익금이 생기면은 배당을 하고 또 적립도 하고 남는 금액을 다 함께 넘긴다. 차기율. 그죠? 예. 요런 관계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하고 이번에는 주식의 흐름. 액면. 이걸 발행했다가 취득하고 다시 또 재발행. 발행이 최고입니다. 알겠죠? 액면 100원짜리를 120원에 뭐 90원 발행했다 할까요? 발행했다가 120원에 취득했다가 130원에 재발행했다. 액면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습니다. 그죠? 이건 뭐라 하죠?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아시겠죠? 이걸 뭐라 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감. 액면에서 발행한 거죠?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합니다. 예, 용어 나와 있으니까, 계정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요거 취득했잖아. 그죠? 요거는 원가로 취득합니다. 요거 그대로, 이걸 뭐라 하죠? 자기 주식이라 이랍니다. 우리는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가 취득 원가로 기재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두 가지 있습니다. 요걸로 하면 액면법, 액면 가입법이라고요. 취득 원가 120. 요래 했다가 팔았잖아요. 그냥 요 10원 남았죠. 요 10원을 우리 뭐라 하느냐? 자기주식 처분이익이라 이랍니다.
그 처분익은 여기 있잖아. 자본인여금이죠. 그죠? 그죠? 주식 할인만 자본 여기 있죠. 자본 조정에 마이너스. 알겠죠? 그죠? 예, 재발행했다. 물론 이제 110원에 발행했다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될 겁니다.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여기서 이제 보세요. 여기서. 이게 이제 우리 일반적 흐름인데 이제 좀 어려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취득했잖아. 그죠? 이거 취득했는데 여기서 이걸 소화. 소화의 뭐죠? 없애본다 이거죠. 불태워버려. 왜? 이유가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가 자꾸 손을 많이 보니까 우리 회사가 그죠? 그래서 주식을 규모를 좀 축소해 버립니다. 소화이라 해야죠. 소화. 예. 예, 자 보세요. 그러나 이 소화기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은 취득 즉시 소화과 나중 소각.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뭐 말이 하면은, 취득하고 바로 소각하는 경우하고, 취득해놨다가 한참 후에 소각하는 경우이다. 다르다 이겁니다. 계산은 달라지겠죠. 그죠? 자, 보세요. 왜 달라지냐 하면은, 취득했잖아. 이게 소각해버렸으니까, 우리가 취득하면 이 계정이 나오지만은, 이때는 이 계정이 안 나오겠죠. 왜? 바로 없애버렸으니까. 그죠? 이거는 이 계정을 갖다 없애는 거잖아. 그죠? 취득했을 때는 요거 계정 해놨다가 나중에 요걸 소화하니까 요거 이럴 때입니다. 자기 주식, 그죠? 120원, 그죠? 예. 이거, 그리고 현금, 이거는 우리 회사 자본이 감소되어 버리니까 자본금 120원이 되겠죠. 그죠? 자본이 감소되어 버렸으니까. 이거는 저희 소강했으니까 자 바로 취득해 버리잖아. 그죠? 자본이 바로 감소돼 버리죠. 그리고 요거는 저희 소강했습니다. 현금 돈 주고 샀잖아. 그죠? 현금이 감소되죠. 그죠? 자 여기서 뭔가 하나 발견했죠. 우리가 자본금의 표시는 항상 뭐라 한다? 액면한다 그랬습니다. 액면. 그래서 요 액면 합니다. 그럼 요 20원 차이 생기잖아. 그죠? 여기 뭐냐? 요거. 예. 요 우리가 자본금을 감소했잖아. 그죠? 감자 차손이라 이랍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가 감자 차손. 나왔었죠? 감자 차손. 요 감자 차이. 자본금 감소. 자본금을 감소했다. 감자. 자본금을 증가했다. 정자랍니다. 감자 정자. 예. 이때 요 쓰죠. 감자 차손. 자, 이제 보세요. 이름 놓고 나서 이제 보니까, 여기서, 자, 우리가 요 계정은 자본 계정인데 자본의 감소, 요건 자산의 감소죠. 요거는 자본의 감소, 자본이 증가잖아.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말이 없으면 전부 이겁니다. 자, 우리 정리할 거. 이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제가 요거를 말씀드릴게요. 소각 나오면은 보세요. 소각은 결과적으로 자본이 감소되었다가 자본이 증가되니까 자본 총액은 변동이 없죠. 그죠? 이거는 불변. 이거는 자본이 감소되고 이거는 자산이 감소되었잖아. 자산은 별개고 자본이 감소되었잖아. 이건 자본이 감소. 그죠? 이거는 자본이 불변이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문제에서 발행이 나옵니다. 취득이 나옵니다. 소각이 나왔다. 이래 나왔을 때 주식을 발행하는 자본이 증가되죠. 자본이 감소되죠. 이거는 불변이라 이겁니다. 요걸 기억하세요. 요거. 알겠죠? 왜? 일반적인 소각은 이거니까. 우리 시험에 나오면은 제가 장담하지만은 100%가 이겁니다. 나중 소가 이거. 그래, 나중 소가 뭐다? 불변이잖아, 자본이. 그, 이거는 없다. 없는 걸로 간주하면 돼, 없는 걸로.
자, 보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래 자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문제에 나왔다 그죠? 보세요. 만약에 원래 자본이 우리 회사의 자본은 1,000원 있었는데 그뭐 1월 1일 현재 자본인 1,000원 있었는데 3월 1일 날 주식을 또 추가 발행했다 그죠? 500원 발행하고 7월 1일 날또 주식을 취득했는데 300원 취득하고 취득해서 9월 1일 날 이걸 소각했다 그죠? 200원 소각했으면은 자본이 얼마고 자본잔액 얼마고 이런 물어보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얼마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때 원래 1,000원에다가 발행은 더하고 자본 감소되잖아 빼고 이거 어떻게 한다? 없는 걸 간주한다. 그럼 더하고 빼니까 얼마? 1,200원. 정답. 아시겠죠, 그죠? 요걸 좀 기억하자. 요거 아시겠죠? 요거. 요게 바로 요거잖아, 그죠? 소각은 없는 걸 간주하자. 왜? 일반 소각은 이거니까. 나중 소각하는 겁니다. 왜? 우리 국제 기준에서는 자기 주식을 인정하니까, 그 자기 주식 취득했다가 나중에 소각하는 걸로 나옵니다. 일단 취득한 후에 소각하는 걸로. 알겠죠? 나오니까 요걸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발행은 뭐 더하고, 취득은 마이너스, 소각은 없는 걸로 간주한다. 예. 그러면은, 우리, 이래 해버리면은 자본의 핵심이 끝나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뭘 보시냐면은, 마지막에 이제, 요걸 딱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볼게 이제 이거죠, 그죠? 바로 자본, 그죠? 마지막, 기타 포괄 손익 누계 하는 게 있습니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서 계정이 340페이지, 이 계정들. 요거 잠깐 제가 말씀드릴게 보세요. 340쪽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이 있잖아요. 이 중에서 1번, 2번, 3번, 4번, 4개만 기억하셔도 돼요. 마지막에 확정급여 이거는 뭐 몰라도 되고, 해, 기, 파, 제. 앞쪽 따서 해, 기, 파, 제. 4개의 계정 좀 기억하시고. 해외 사업 환산 손익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계정이고? 이말 뜻이 뭐고, 그죠? 보세요. 해외에, 외국에 사업소가 있다. 미국에 우리나라 지사가 있다, 지사. 해외 사업소. 그런데 그 사업소가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달러로 표시되어 있겠죠, 그죠? 이걸 우리나라 원화로 환산하니까 환율 변동에 따라서 내렸더라 손실, 올랐더라 이익입니다. 알겠죠? 그런데 그럼 내렸으면 비용이고 올랐으면 수익이잖아, 그죠? 비용 수익을 그때그때 비용 수익 처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일을 하지 말아요. 하지 말고 요걸 무슨 계정에다가 자본에다가 넣어놨다가 자본은 뭐죠? 다음에 넘어가잖아, 그죠? 넘어놨다가 요걸 상계하라 이거면 상계 매년 그 손실이 올해는 만약에 20원 생겼는데 그 다음에는 이익이 50원 생겼더라 요거 상계하면 이익 얼마? 30원 또그 다음에 손해 20원 봤다 상계하면 플러스 얼마? 10원 그 다음에는 또 손해 40원 봤다 그럼 상계하면 마이너스 30원 그 다음에 이익을 50원 봤다, 상계만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속 상계 나가라 이겁니다. 비용 수익 처리하지 말고, 상계하다가 해외 사업소 이걸 이제 폐쇄하잖아, 폐쇄. 폐쇄할 때, 그때 남았는 돈 여기 있으마. 그때 요걸 뭐로 처리한다? 수익 처리해라. 알겠죠? 수익. 요 계정을, 요런 계정.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은 재분류 하나하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니, 자본인력금이라는 자본에서 나중에 수익 비용 처리하는 거, 그죠? 수익이나 비용 처리하는 거 우리가 재분류한다 이러거든요. 재분류. 재분류하는 거 하고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재분류하는 게 바로 뭐냐? 해외 사업 환산 손익 요거 하고, 요거. 재분류해야 되잖아. 그죠? 재분류하고, 기타 포괄 손익 요것도 재분류해야 되죠. 그죠? 파산 평가 요것도 재분류해야 됩니다. 이거는 재평가 이 자본이잖아. 원래. 이건 재분류 안 합니다. 요거는 재분류한다, 그죠? 재분류한다는 말은 뭐죠?
자본에서 나중에 뭐로 변한다? 그렇죠. 비용이나 수익으로 변할 수 있는 거. 이건 원래 그대로 자본이고. 예. 그래서, 아, 이게 우리가 재분류한다, 안 한다, 말 뜻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충 그죠? 예. 그러면은, 요리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자본에 대한 거, 핵심이 끝났습니다. 핵심. 자본에 대한 게. 예, 아시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요 자본에 대한 걸 조금 보충할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341조에 보면 주당순익 있죠? 그죠? 그 주당순익에 대해서 좀, 예, 우리 좀, 또좀 설명드리고 나면은, 그건 자본이 끝나버립니다. 그럼 벌써 우리가 자산, 부채, 자본 했죠? 그걸 나면 어디 넘어갑니까? 그렇죠. 다음 수입 비용 넘어가버린다. 수입 비용 하고 나면 이제 기타. 그죠? 예, 그거 뭐 회계 변경, 오류 수정 뭐 이런 게 나옵니다. 그걸 나면은 끝에 가면 뭐가 있죠? 재무제표 분석. 뭐 비율 분석 있죠? 그걸 좀 하고 나면은 이제 원가 회계. 재무에 끝나버리고. 회계가 그래 복잡지 않죠? 그죠? 예, 자산, 현해주, 외상권, 기타, 그리고 부채. 오늘 자본까지 했는데, 자본은 조금 덜, 좀 더, 이제 교재 보면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해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하고, 그에 대한 주당 순위에 대한 것도 계산해 드리고 하는 건 이제 방법 아시고 나서, 그 다음 이제 수입 비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